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중앙지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왔습니다. 단순 투자를 맡겼을 뿐이다. 그리고 또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금 무보수직이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습니다.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?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이유는 내부 정보를 뭐 알만한 관계가 아니다. 또 뭐 주가 조작에 동참할 정도의 회사의 주요 인물이 아니고 뭐 정보를 공유할 정도의 그런 회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. 이런 의미에서 아마 해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, 그 다음에 요즘 한 학기에 등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. 지금 이거 저 그 당시에 김 여사님이 다니실 때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적겠지만 지금 봐도 상당히 비싼 학교입니다. 경제적으로 상당한데 회사에서 50%를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. 그래서 별 관계도 없고 무보수고 비상근인 이사에게 회사가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?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좀 그 해명이 저는 좀 모순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주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뭐 수사하고 할 때 다 생각을 해 보셨나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. 아닙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처음 이제. 네. 본 건데. 그래서 오히려 오너와 좀 각별한 관계라고 하는 의혹을 키우기에 더 적합한 정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수사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,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이 사건을 보니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4월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보도자료에 정확히 기재된 내용입니다. 심리분석을 5회 했고 심리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달, 세 달이 걸리는 겁니다. 심리분석 5회, 네, 압수수색 6회, 그다음에 연 인원 조사 인원이 136명 정도 이를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에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된 그러니까 사건입니다. 이런 해명에 대해서 지검장님 뭐 소견이 있으면 한 말.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 처음 접하는 정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